워이 코베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자 네, 계속 코벳이긴 했어요. 네, 네. 3시간째 코벳입니다. 인트로 달라야 되니까. 네, 네. 코벳 3시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썸보를 4현 5현 이렇게까지 하면 이번에 첫 시간 워윅 시리즈는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팀빌트 프로 시리즈의 코르벳 더블벅 기대되는 4현입니다 기대되는 자 이게 더블벅이 달러 표시가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머니머니로 읽을 것인가 달러로 읽을 것인가 해서 이제 원어민들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찾아봤더니 이제 그 리뷰어분이 코르벳 더블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듣고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더블벅스라고도 안 하고 더블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뭐 어떻게 읽는지 처음 알았어요. 네. 코벳 더블벅 네 머니머니 같이 리뷰해 보겠습니다. 요거 가격이 이제 좀 올라왔어요. 215만원 이게 기본 내추럴이 215만원이고 이 색상은 요 가격은 너바나 블랙 이것도 그거 같은데 요 220입니다 이게 기술력이 필요한 건가 봐요. 한 5만원 정도 네 이 색깔이 기술력이 필요한 건가 색깔을 내는 게 약간 좀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컬러에 따라서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브랜드가 뭐 많진 않은데 네 어쨌든 그만큼 컬러에 대해서 좀 뭐 할 얘기가 좀 있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멋진데 5만원 차이가 나는 너바나 블랙입니다. 너바나 블랙 자 이렇게 저희가 컬러에 따른 가격 차이를 한번 알아봤고요. 5만원 차이 스펙 쭉 살펴보겠습니다. 메이드인 저머니 전장 113cm 무게는 3.76으로 지난 시간에 5.04를 들고 드니까 정말 이렇게 가볍고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 느낌이 하지만 전 선입견에 빠졌죠. 네 이것도 어이군. 무겁게 느껴져요. 어익은 왠지 5kg가 될 것 같다는 무거울 것이다. 네, 그 느낌 하지만 얘는 다행히 3.76입니다 엄청 가벼워요. 두께랑 네. 뒷둘레는 똑같아요. 계속 똑같습니다. 40mm 두께에 12프렛 뒷둘레 83mm로 네. 모든 베이스가 지금 동일한 수치가 나오고 있어요. 바디는 수원팻입니다. US 수원팻이 네 강렬한 무늬 3피스네 3피스 네 3피스 네 3피스로 잘라 가운데 판이 널찍하게 잘려 있습니다. 넥은 5번콜 전부 다 5번콜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워윙 머신 헤드가 올라가 있고 너트너비는 38.1mm 그리고 지판에는 왠지 얘도 무늬가 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화려하네요. 지판 공열 반지름은 508mm 24 전보 프렛 가지고 있고요. 드디어 이제 재즈에서 픽업 세팅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오. 픽업이 MECMM 스타일 험버커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건 컨트롤부가 볼륨 푸시풀 되고요. 그리고 밸런서랑 트래블 베이스 그리고 요게 3웨이인데 토글이 각각의 픽업에 네, 적용이 되는 네. 각각의 픽업마다 직렬, 싱글, 병렬 이런 식으로 먹는 토글 스위치가 각 픽업으로 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컨트롤이 지난 시간과 좀 다르다라는 거 확인해드렸고요. 투피스 워윅 브릿지까지 자, 이렇게 스펙 살펴봤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소리 들어볼 게 많네요. 네, 자, 들을 게 많아요 얘는. 자, 패시브에서 한번 볼게요. 자, 패시브에서 패시브는 EQ는 먹지 않고 네, 요것만 먹습니다. 자, 우선 픽업 두 개요. 굉장히 순수한데요. 사운드가 보들보들하네요, 얘는. 되게 이쁜데 그냥. 저거 픽업 생긴 거에서 이런 부드러운 소리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못 했는데. 야, 이거 뭐 좀 소리 부드러워요. 출력도 막 그렇게 세지 않고. 진짜 의외네요. 자. 앞에 픽업이요. 와. 시작됐나요? 네, 그러게요. 두 개 다 한 거보다 한쪽으로 놓은 게 훨씬 사운드가 강하네. 와우, 자 뒤에요. 됐지. 오히려 범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이 친구가 더 있네요. 그러게요. 네, 잘 묻는 사운드들. 이거 악기 안 보고 그냥 소리만 들으면. 그냥 락베이스 같이 네 락베이스 같은 느낌 아니에요. 오히려 약간 그런 느낌 뭐 아이바네즈의 뭐 SR이라든가 약간 이런 범용성이 좀 괜찮은 그런 모델들이 있잖아요. 락 성향이긴 하지만 네 저 패시브 상태에서 이제 얘네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소리가 이 소리하고 자 이렇게 되고 앞에 픽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직렬입니다. 자 여기서 싱글은 아까 네. 들으셨고 자 이제 여기서 병렬로
야, 소리가 좀 많이 스무스한데. 자, 이제 뒤에 픽업이요. 자, 직렬. 오, 강하다 사운드가. 와우. 자, 이제 경렬. 경렬로. 레인지가 굉장히 넓은. 와, 그런 사운드네. 자, 이번에는 이게 패시브였어요. 네, 자. 아, 네. 그렇구나. 이게 패시브였어요. 아,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패시브에서 9개, 네. 액티브에서 9개, 그러니까, 18개네 사운드가. 그러니까 이게 엄청 많은 거죠? 엄청 많구나. 네. 자, 이 상태에서 네, 액티브요. 자, 액티브 일단 싱글 모드는 네. 자, 한번 들어보시고. 이 싱글 모드가 확실히 조금 사운드 자체가 편안하네요. 네, 액티브인데도 막 과하지 않고. 자, 여기서 픽업. 자, 뒤에 픽업이요. 자, 여기서 앞에 픽업 이제 해서. 자, 헷갈리죠? 컨트롤이 하도 많아가지고. 자, 이제 두 개 픽업해서. 네. 네. 병렬 아니 직렬. 직렬. 직렬 액티브 사운드. 와, 강렬하다 이거. 출력이 작다고 생각했던 게 아까 싱글 패시브에서. 와, 그랬구나. 어우. 자, 이제 두 개 하고 직렬로. 야, 이거 네. 장난 아닌데? 이거 가벼움이 굉장히 좋은데. 네. 자, 이제 직렬로 해서. 뭘 들었는지도 까먹고 있어요. 여기서 앞에 픽업이요. 네. 싱글, 아 병렬. 병렬. 와. 직렬로 해놓고 드라이브 밟아볼게요. 자, 직렬로. 직렬. 네, 제일 강한 사운드. 큰일 나요. 자, 큰일 납니다. 네. 지금까지 했던 코베 시리즈 중에 드라이버를 봤을 때 밑단이 제일 많은 거. 네. 와, 이 저음이 드라이버를 밟아도 죽지 않고 다 튀어나오고 있어요. 앞에 픽업이었어요. 네. 네, 와, 강렬합니다. 이거 슬랩 톤을 뭘로 해서 돼? 이거 근데 슬랩은 저걸로 하면 괜찮겠다. 싱글, 그 싱글로 하면. 싱글로 하면 이쁠 네.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쁠 것 같고. 이거 범용성이 있어. 이거 톤 가변성이 좋아. 와, 이거 레인지 되게 넓은데. 네, 진짜 할 수 있는 게 많겠어요 얘는. 와, 이거 약간 어이 되게 의외로 슬랩 톤들이 다 좋아요. 안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우리 저기 직렬에다 놓고 한번 슬랩 때려볼까? 너무 부담스럽겠지만 한번 드러나 보죠. 부담스럽다. 그래도 들어보는 걸로. 하이 좀만 올려볼게요. 네. 아파. 아하. 네, 옆에 앰프에서 두드려 맞고 있죠. 자. 병렬. 병렬도 괜찮네. 직렬이 너무 세고. 근데 싱글로 해놓으면 진짜 듣기 좋은 사운드 나옵니다. 뒤에. 네. 직렬로 하고. 앞에는 병렬로. 병렬로 하고. 하고. 픽업 두 개를 밸런스 맞추면 하이 좀만 올리고. 오. 와, 이거 드라이브 걸면 이쁘겠다. 그렇습니다. 그 투 픽업으로 다 해놓고 하나 직렬 하나 병렬 뭐 하나 직렬 하나 싱글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너무 할 게 많은데.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네. 야 이거. 그러네. 야. 이게 아홉 개가 또 아니었네 생각해 보니까. 아홉 개가 아니고. 아니고, 그지. 기본적으로 얘 세 개잖아. 일단 곱하기 2 들어가야 되고. 얘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얘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얘네 두 개 한꺼번에 있을 때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놓은 거. 하나, 둘, 이렇게 놓은 세 개가 거. 있고. 아 뭐 많아. 엄청 많아요. 그거를 이제. 그거를 액티브 패시브까지 하면은 대충 야. 한 20몇 개 많아 한 와, 얼추 그래 얼추 한 30개 몰라 우와. 많아 야, 이건, 진짜 많네요 이건 뭐 거의 뭐 네. 아 이거를 생각을 못했네 이거 양쪽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 이것만 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야, 그렇습니다 이건 뭐 많아 많아 많습니다 목적이 뭐지? 왜 만들 왜 만들지 이게 약간 그 달러 두 개 들어가 있는 게 돈값 한다는 거 아니야 약간 와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돈값 합니다 돈값 하는 콜베 진짜 사운드 많네요 자 그러면 강한 락 사운드부터 한번 먼저 들어보고 가볼게요 자 병렬로 가서 병렬로 가서 자 1, 2, 3, 4 사운드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또 발라드 사운드 1564입니다. 네. 아르페지에이터가 막 지멋대로 네, 움직여가지고 예, 오 자 지금 할 때 그 아까는 직렬로 했고 요거는 발라드 병렬로 네 한 네,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까 처음 했을 때는 하이를 많이 올렸고 그리고 지금 발라드 했을 때는 그냥 스탠다드 플랫으로 했습니다 액티브 상태 플랫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콜벳은 네, 이거 뭐 엄청 뭐가 진짜 네, 콜벳 더블벙 모델 뭐 와. 많은 거 스물 몇 개 네 그렇습니다 자, 승철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정말 맛있는 김밥 천국이요. 정말 맛있는 김밥 천국. 이게 솔직히 장르별로 EQ별로 이렇게 다 만지면 안 어울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톤들이, 뭐 다 될 것 톤들이 이게 지금 EQ가 같이 있어서 내가 이거 중절병을 다 선택한 다음에 EQ 만지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더블벅의 그 달러 표시를 그냥 돈값에서 콜벳 돈값 모델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맛있는 김밥천국이에요 지금. 네, 정말 맛있는 김밥천국 돈값 하는 식당. 이 가격대 경쟁력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220만원. 네, 아무리 비싸도 와 이건 일단 나오는 게 많으니까 좋네요. 그리고 나오는 톤 하나하나가 진짜 승태 씨 말씀처럼 김밥천국 맛있는 김밥천국 같은 느낌. 점점 더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0.5씩 올라갔습니다. 9.0, 9.5. 8.5. 좋은 점수 받았어요. 의외네. 네. 진짜. 이거 약간 처음에 이게 너무 반신반의 이렇게 많아? 와, 막 이랬는데 네. 이게 되게 의미가 있었네요. 와. 콜벳 더블벙 모델로 같이 보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으로 가면은 가격이 조금 탁 뜁니다. 200만 원대 이제 중반까지 가요. 얘를 이길 수가 있을지. 네, 그러게요. 이제는 뭐 그거지 뭐 물량으로 승부할 수는 없고 김밥천국이 어떻게 물량으로 승부를 하나 메뉴 개수로는 승부를 못하고 그냥 메뉴 자체가 좀 더 맛있어져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245만원 썸보 4현이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썸보 5현에서 259만원까지 조금 더 단일 메뉴의 무게를 둔 다음 시리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오늘 아주 즐거운 모델 네, 코벳 더블버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썸버로 찾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